뭐 인사를 해야 돼? 잘 잤어, 꽃들아. 날씨가 추운데 어땠어? 너무너무 몽실몽실하게 예쁘게 피더니만은 한쪽이 다 졌네. 한쪽이 다 졌어. 항상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. 아, 사랑해. 사랑해. 아이고, 기린아. 사위 왔는데 백년 손님 와서 지금 나 밥도 해주고 자라는데 당신은 못 보고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지, 기린꽃. 여기 자네 장인 쳐다보고 있어. 자네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딱 나를 바라보고 또 딱 이쪽으로 다 향했네. 아이고 이쪽으로 향했는데. 아, 그 장인어른. 그런데 해주시는 꽃이에요? 딱 나를 바라. 기린꽃을 꼭 안으시네요. 오늘 또 오실라 한다. 한번 꼬도고 자네도 대화 좀 해봐. 아니 지금 오셨습니까? 눈물이 지금 쏙 들어갔어. 네, 그러니까요.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. 어머님이 마음이 아프셔. 아이고, 어떡해요. 우리 남편 생각이 나서요. 어머니. 어? 응? 괜찮으세요? 좀 진정이 안 돼서 안 되겠다, 좀.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으니 막 그게 막 갑자기 또 이러는 게 진정이 안 된다. 아버님이 병원에 이제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그 영화랑 사극 드라마를 같이 병행 촬영을 하고 있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. 자기 노릇인데 그걸 제가 못 지게 들어서. 그만 좀 좋겠네 이제. 사실은 저도 아빠 임종을 못 지켰고 아빠 장례식장도 제가 못 갔었거든요. 그때 제가 우리 둘째가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입원을 해 있어서 아무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러니까 내 자식 보느라 부모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장례식장도 제가 못 가봤었거든요. 근데 그게 내내 마음에 기수로 남아있는데 아빠도 그래서 되게 미안해하고 지금도 한 번씩 그래서 아빠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아빠랑 가족이 나오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빠 생각이 나죠.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.